안녕하세요. 제가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메이징 빅토리아입니다. 제가 받을 거는 F110 페이스 스멀 테크닉 요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멋있는 글귀가 써있고요. 그리고 내부가 진짜 완전 크고 완전 높고 완전 깨끗하고 진짜 약간 여기 살고 싶은 정도? 문진 작성도 해줬어요. 뭐 생년월일, 키, 나이, 뭐야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 등등등 적었어요. 대기실도 진짜 넓어요. 최근에 물광주사 맞아서 얼굴에 멍이 양쪽으로 빠방 들었어요. 뭔가를 깎아내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저희가 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가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은 결론적으로 근육이나 지방의 습성으로 인해서 얼굴이 퍼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와. 미용원에서 관리 받으실 거고 네. 관리를 하실 건데 네. 일회용 속옷 착용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다 벗어주시면 되시고요. 아~ 가운 입으시고 천장 보고 누워 계시면 제가 들어볼게요. 네. 아 저번에 마지막 때 피부가 이 모양. 굉장히 뻘쭘한 얼굴 사진 찍기입니다. 와 진짜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기술이 좋으니까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이제 얼굴 3D 스캔 떠서 얼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양면 얼굴까지 들어갈게요. 보통 귀 마사지 하면 여기 잡잖아요. 네. 여기를 제가 다 뜯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튀어나올 거고. 아 똑같이 거. 진짜요? 온 신경이 머리가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뭔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와, 사진 찍은 거랑 3D 찍은 것처럼 이렇게 좀 돌아가 있죠. 그리고 어깨선도 여기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다가당기는 힘에 의해 턱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 고개가 갸우뚱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될 리야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살짝 해서 고객님들이 썬을 썰고 계신 거죠? 네, 진짜. 얼굴 라인 지렸는데. 지금 피부도 엄청 좁고 라인이 쏙 파우더로는 고데기랑 드라이기랑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화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회차 받으러 왔어요. 오늘도 VIP로 아플 것 같지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했습니다.